이제 현대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투표 민심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는 제도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광역 비례 기준으로는 9%를 얻었는데 실제 의석수는 1%밖에 네, 배정을 못큰 받았거든요.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만 220만 표 정도 지진데 그중에 이제 1% 의석밖에 없으니까 한 24만 명밖에는 대변을 못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당들이 임의적으로 유권자의 뜻과 상관없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 당이 10%를 얻으면 저희가 300석이니까 30석을 보장하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정치 변화의 열망이 그대로 지금 국회에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각 정당이. 원래 대부분의 정당이 좀 이런 그 방향에 동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반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액면가고요. 좀더 깊이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오랜 양당 체제의 기득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은 두 당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도 두 다수당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기 때문에 다내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의 동인이 매우 희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압승이 민주당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소모적인 대결 정치 구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손을 볼 것이다. 좀그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